네, 방금 아워바디 상영 끝났고요. 아워바디의 감독님 한가람 감독님하고요, 배우 최희서 씨, 안지혜 씨 모시고 GV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나오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크 잡으시고요. 앉으세요. 최희서 씨부터 그럼 인사를 좀 네, 안녕하세요. 자영 역을 맡았던 최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워바디 연출한 한가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지 역할을 맡은 안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남동철이라고 하고요. 이 아워바디라는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올해 배우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희서 씨가 올해 배우상 수상자가 됐었고요. 영화 자체는 그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었고, 그런 다음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선보이고, 이번에 또 이제 서울독립영화제에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개성이 강한 영화고, 여성의 몸과 여성의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시각으로 다룬 영화들은 별로 보지 못했다는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가람 감독님께 이 영화를 연출하게 된 계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상당 부분이 제 경험담과 제가 실제로 했던 생각들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저도 20대에 되게 많은 시간을 자영이처럼 방황을 하면서 보냈는데, 그때 처음으로 지인의 추천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리면서 달리기를 시작하고 보니까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달리는 거를 자영이처럼 많이 뛰지도 않았고, 그저 그냥 삶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정도의 탈출구였는데, 저보다 훨씬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의문에서 출발을 하게 된 영화고, 무엇보다 제가 20대에 했던 고민들과 친구들이 함께 겪었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영화입니다. 네, 추가로 여쭤보면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셨나요? 사실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안 했는데, 제 주변에 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저는 사실 방송사 입사 시험 준비를 되게 오래 했었는데, 실패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네, 잘 실패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두 배우분이신데요. 최희서 씨랑 안지혜 씨. 아마 시나리오 받았을 때부터 이 임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 임무를 상상화시킬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임무를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임무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땠었는지 최희서 씨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워바디라는 작품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옥자라는 작품을 끝내고 차기작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한 2년 반 정도 전이거든요. 영화 아카데미 장편 과정을 꼭 해보고 싶어서 제가 아주 좋은 종이에 프로필을 뽑아서 이제 아카데미에 가서 10부를 몽땅 그곳에 두고 왔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부를 한가람 감독님이 그때 당시 재학생이셨는데 보고, 졸업하신 다음에 장편을 이제 쓰신 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꽤나 오래된 인연으로 아워바디라는 작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아워바디라는 작품은 시나리오부터 저는 굉장히 매료됐었어요.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았고, 저 또한 그
그저 공부에만 매진했던 삶의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지금은 운동, 아우바디 전에도 저는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삶이 달라진다, 운동을 하면서 나의 몸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도 조금 공감이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다 읽고 읽자마자 이제 감독님께 저 이 작품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자영 역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신체적으로 변화를 사실 줘야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촬영 자체가 이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몸을 다 만들어 놓고 아주 중요한 이제 거울을 보고 저의 이제 복근과 뭐 이런 근육들을 살펴보는 장면 같은 경우는 지문에도 복근을 본다 뭐 이렇게 아주 자세히 적혀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빼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정말 몸이 잘 만들어졌을 때 찍어야 되었어서 이제 초반에 찍었고요. 그 외의 장면들은 전부 순차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영이가 맨 처음에 좀 후줄근한 옷을 입고 구부정하긴 하지만 그 안에는 그래도 복근은 있었다. 네, 의상이랑 이런 표정이나 아니면 자세로 좀 그 몸을 연기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네, 안지혜 씨는요? 저는 시나리오 받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고 다 읽지도 않았는데 엔딩 먼저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고 그리고 현주의 선택이 참 가슴 아팠고 안타까웠고 이야기는 다 끝났지만 자영을 계속 응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그 힘이 저는 참 좋았어요. 그리고 현주를 보면서 처음 느꼈던 거는 참 이 시대에서 길 잃고 또 방황하는 외로운 청춘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나름 터득한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그 방법이 소통보다는 단절이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현주가 참 남한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방어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현주가 안타까웠고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 덧붙여서 좀 여쭤보면 보통 우리 그 드라마 같은 걸 찍을 때 보면 자기가 맡은 배역이 중간에 죽거나 이러면 살려주세요. 왜 빨리 죽어야 되죠? 뭐 이런 질문을 보통 많이 던지고 그래서 특별히 무슨 막 그 일이 있어서 빨리 하차시켜야 된다 이럴 때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 약간 이 영화에서 현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감독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하고 또 감독님 생각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여태까지 맡았던 배역들이 다 마지막에 죽었어요. 여섯 분이 죽었거든요. 정말 죽고 싶지 않았는데 감독님께 왜 죽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고 다음에는 꼭 살았으면 합니다. 네. 저는 현주를 그 안지혜 배우님께 처음 설명드릴 때도 약간 현대인들의 마음을 잘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뭔가 삶에서 메울 수 없는 구멍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 중에 한 명이라고 현주를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현주가 죽는 것이 뭔가 좀 이 영화 안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현주가 죽어서도 저는 계속 나오니까 몇 번씩 계속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또 자영에 대해서 또 여쭤보면 사실 그 올해 배우상을 받았을 때
이제 그 심사위원 이제 유준상 배우가 최희서 씨한테 이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수상의 이유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인물의 어떤 변화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의 모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영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딪히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각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표정도 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작은 변화인데 그것이 보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안경을 끼다가 안경을 벗는다 이런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디테일에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특히 또 그 이 현주라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보면은 그 뛰고 있을 때 현주랑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잖아요. 의상도 거의 똑같은 의상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그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물론 복근을 만드는 거는 더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변화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시나리오만 봐도 저는 조금 감독님과 처음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했는데 어떤 자영이가 말수가 많진 않잖아요. 근데 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투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랑 이제 처음 밥을 먹을 때 어머니가 뭐 취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 31이야 라는 이 대사 하나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현주야 너는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돼? 뭐 이런 한마디 한마디의 질문 혹은 대답이 워낙에 조금 내성적인 캐릭터이기도 했지만 그녀가 발화하는 이유가 뭘까를 굉장히 좀 많이 고민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대사가 아닌 몸짓이나 눈빛들도 고민이 많았지만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그나마 순차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배우인 저에게 훨씬 더 좋은 여건이었던 것 같고요. 감독님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가끔은 이제 제가 우리 감독님이랑 좀 자영이가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용히 감독님을 관찰하기도 하고 근데 또 감독님 말씀으로는 또 자영이랑 본인은 조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런 인물을 바라볼 때 조금 더 그녀의 생각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 다행히 많은 분들께서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영하고 현주의 관계는 뭐 영화 속에서 뭐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실제로 이 연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희서 언니는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냥 박열 그리고 동주를 보면서 팬이 됐었고 정말 희서 언니랑 같이 작품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우바디에서 연락이 오는 순간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촬영할 때도 제가 그때 회사가 없었을 때였는데 항상 희선 언니가 같이 기다려주고 이동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리고 차 안에서 희선 언니의 다이어트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했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희선 언니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했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현주로서는 자영을 이렇게 어떻게 보여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현주는 시스템 속에서 참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고 또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렇게 노력하는 현주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자영에게 없는 무언가가 현주한테서 그런 거를 보여줬을 때 자영이 당연히 현주한테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추가로 하나만 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그 특이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옷을 덮다고 이제 덮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서 버리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저 때의 심리는 뭘까 좀 궁금했는데 혹시 그때 어떤 생각이셨는지 감독님하고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더워서 벗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주는 항상 일탈을 꿈꾸는 것 같아요. 자신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었던 그런 무언가 또 다른 자신의 무언가 거기에 항상 갇혀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술 담그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큰 행동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주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그런 걸 생각하고서 했을 것 같아요. 네, 최희서 씨. 그 누구에게나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혹은 그 전에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선배 동성의 선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나도 저 언니처럼 막 날씬했으면 좋겠다, 혹은 저 언니처럼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선배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선망의 대상에서 시작을 해서 그녀를 따라가고 이제 집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조금 더 가까운 친구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다, 조금 이제 알겠다고 느낄 때쯤에 현주가 사라지니까 자영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어떤 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좌표를 잃은 느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주의 죽음 이후에 자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현주가 있을 때 자영이 갖는 현주에 대한 어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사실 지혜라는 배우 자체가 현주와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현주와 또 이미지가 맞았던 것도 도움이 크게 됐고 지혜라는 사람의 단단함도 지혜는 원래 체조 선수 출신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지혜 같은 경우는 그냥 운동복을 입고 있을 때의 그 자세 혹은 근육 자체가 그냥 이렇게 저나 다른 분들처럼 헬스로 다져진 몸이랑 조금 다르다고 느꼈어요. 거기서 나오는 아우라나 카리스마가 있었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뛰는 자영이를 연기하면서 그런 어떤 우상에 대한 눈빛은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현주가 죽은 이후에는 배우인 저도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라보던 우상이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주의 집을 찾아가서 현주가 담근 술을 마시고 이런 장면은 시나리오에서 읽었을 때보다 훨씬 조금 슬프게 다가왔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주가 죽고 나서 꿈속에서 그 현주가 옆에 와서 그래서 그 몸을 쓰다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셨을까 궁금하고 사실 그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동성애적인 그런 코드로 보실 수도 있을 거고 어떠셨을까요? 저는 사실 그 장면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영화의 제목이 Our Body인 것처럼 이 바디, 몸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라서 그 장면에서 자영이 죽은 현주의 완벽한 등을 쓰다듬는 것은 사실 어떤 성적인 의미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몸, 내가 바라봤던 몸, 그리고 이제는 실존하지 않는 몸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기도 하고 욕망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욕망이 저는 성적 욕망이라고 생각은 사실 하지 않았어요.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연기했을 때는 그 몸을 향한 자영의 욕망, 바디 그 자체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혹시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그 꿈정명 같은 경우는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내가 자영이의 입장이고 정말 현주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 그렇게 죽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을 하다가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자영이가 현주한테 빠져들게 되었던 것도 자기한테는 없던 정말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몸이었고 그래서 꿈속에서 그 이미지를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죽은 현주고 다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장면을 보고 자영이가 현주를 좀 위로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은 좀 다양하게 보시는 분들에 따라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감독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관객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오늘 관객 여러분 질문하시면 생각 과자를 드린답니다. 세 분한테 드린다고 하는데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제일 그 기억에 오래 남았던 건 어쨌든 엔딩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신선한 엔딩이면서 파격적인 엔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영화를 구상하면서 생각했던 엔딩이었는지 아니면은 이 엔딩으로 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 엔딩은 처음에는 다른 엔딩이 있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뭔가 달리는 행위로 끝이 나는 엔딩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어떻게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정규직이 되는 게 정규직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운동도 계속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엔딩이 만약에 달리는 걸로 끝나면 뭔가 좀 의미가 좁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시나리오를 읽고 자영이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살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예전에는 몰랐던 자기 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기 몸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좀 지금의 엔딩을 갑자기 떠올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이가 현주한테 되게 가볍게 말했던 성적 판타지고 사실 호텔에 가는 게 돈이 많이 들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사소한 걸 진짜 실행으로 옮기면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자기만의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엔딩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촬영을 할 때는 자영이의 몸이 그냥 작은 여자의 몸이지만 그게 자영이한테는 좀 뭔가 커다란 하나의 세계처럼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엔딩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질문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맨 처음 손 드신 분이 가운데에 계시네요. 지금 손 들고 계시네요. 네. 영화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몸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질문은 사실, 영화에서 성관계 장면이 세 장면 나오잖아요. 남성과 하는. 근데 그 대연 방식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에로틱하지 않고 좀 몸이 건조한 약간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오히려 마지막 그 엔딩 장면이 저는 정말 되게 좋았는데 그때 오히려 굉장히 에로틱한 어떤 그런 것이 느껴졌었고 오히려 성관계 장면이 좀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담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섹스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위인데 감독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성관계 장면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남자친구와의 그 배드신 같은 경우는 섹스도 몸으로 하는 행위고 자영이가 몸을 방치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영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쓰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 그걸 하면서 스스로 좋지도 않고 그 신을 통해서는 자영이의 방치된 몸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전 그 남자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현재 자영이의 상태를 나타내고 싶었고 그리고 중간에 그 달리기 동호회의 그 남자 동생과 하는 배드신 같은 경우는 그거는 현주가 얘기했던 현주가 성적 판타지를 얘기하면서 말했던 젊은 남자들과 그 관계를 맺었을 때 가졌던 얘기 그런 사람 중에 민호도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배드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관계를 맺는 장면은 굉장히 짧게 넣었고 사실은 그 둘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주가 죽은 후에 자영이가 현주를 그리워하고 또 방황하고 있는 상태에서 심경을 보여주기 위한 신이었고 그리고 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현주가 죽은 후에 또 자영이가 방황하고 있는 와중에 있었던 사건이고 논리적으로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자영이가 현주가 왜 자기 성적 판타지가 나이 많은 남자랑 자고 싶다고 한 거였는지 그 심경을 이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주가 처음에 말했을 때 느꼈던 것보다 자기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때 현주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정부장이 계속 자영이한테 몸이 좋아 보여서 좋다든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때 자영이는 정부장이 말하는 의도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대화 속에서 자영이가 본인이 먼저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드신 같은 경우는 뭐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한테는 중간에 자영이가 다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 필요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엔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영이가 혼자서 자기 몸을 알아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은 전과 다르게 확실히 감정적으로 자영이가 이제 스스로를 대해 뭔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됐다라는 것이 좀 확실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영이의 그때 얼굴 표정 같은 것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앞에 네 손 드셨는데요. 예, 영화 잘 봤고 감독님, 배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현주 캐릭터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퇴장하는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그 사실 저는 이 퇴장하는 시점이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이른 시점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던 자영은 앞에 이제 현주가 나타날 때는 굉장히 저는 이게 거의 하이퍼리얼리즘 영화라고 보는데 현주가 처음 나타날 때도 맥주 캔 집어주면서 난감 우르는 그 장면은 거의 만화 느낌으로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에 관해서 퇴장하는 방식이나 시점이 일단 굉장히 생각보다 이르고 방식이 퇴장하는 방식은 굉장히 건조하게 그렇게 묘사가 돼서 그 각본 작업하실 때부터 미리 그렇게 좀 스크립트를 잡아놓고 가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 그 부연된 건데 저는 이게 사실 불의의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영화 볼 때는 아까 배우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선택이라고 하신 걸로 봐서는 그러면은 그 스스로 뭐 차도에 뛰어든다는 식으로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사운드랑 정황만으로 묘사를 하셨는데 그냥 어느 정도 관객한테 그 열린 그 전개로 받아들이게 하신 건지 저는 사실 불의의 사고로 생각하고 봤는데 배우님 말씀 듣고 보니까 뒤에서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그냥 따라가지 않고 앞에서 뛴 거 보면은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거 관련해서도 혹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전체를 사실 좀 뭔가 구체적으로 다 정보를 주지 않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열어놓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인물들이 다 자영이가 본 정도의 정보만으로 묘사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철저히 1인칭 시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은 되게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주나 다른 인물들도 자영의 기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로 묘사를 하려고 했었고, 제가 생각했던 현주는 사실 자영이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고, 자기가 왜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원래 꿈이 뭐였는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주가 저는 자살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는데, 이렇게 촬영한 거는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현주가 사고가 나는 장면은 자영이의 표정과 눈빛으로만 그냥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주가 죽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는 저는 자영이를 만나기도 전부터 했었던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영이도 현주를 만나면서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현주와는 다른 면을 조금씩 보게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현주가 먼저 그 자기가 예전부터 했던 생각을 실행에 옮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마지막에 같이 달리는 그날 같은 경우도 저는 현주가 정확히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달리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생각에 대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뛰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영이가 부르는 것도 처음에는 잘 못 들었고, 자기가 처음에는 내가 네 뒤에서 뛰어들냐고 물어봤지만, 결국 달리는 동안에는 현주도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다가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아까 이쪽에도 손 드신 분이 계셨었는데,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저쪽 끝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동생 부모님하고 게임 배우가 여기 갔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감독님 전작 단편 때도 출연하셨었는데, 뭐 영화에서 단신 장면이 잠깐 나왔었는데, 뭐 이렇게라고 얘기해 준 건 있으셨나요? 고맙습니다. 다시 질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 감독님 동생이요? 마이크 잡고 얘기 다시 한 번만.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이재인 배우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감독님 전작 단편에도 출연하셨고, 이번 영화는 그 자영 동생으로 출연하는데, 뭐 영화에서 달린 장면 나왔으면 이렇게라고 주문한 게 있으셨는지 그냥. 달리는 장면에 대해서. 일단 이재인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단편 졸업작품을 했을 때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어린 배우지만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먼저 자영의 최희서 배우님을 캐스팅한 다음에 이재인 배우가 동생으로 나와도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었고, 화영이 같은 경우는 자영이가 변화하는 거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영이가 현주를 가까이서 봤던 것처럼 화영이가 자영이한테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재인 배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동생이 있는데, 그래서 자매 간의 감정을 잘 알고 있어서 동생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고, 그래서 언니가 있다면은 이런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재인 배우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화영이 같은 경우는 화장에도 관심이 많고 언니 옷도 입어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나이 때 친구들이 뭘 좋아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맨 뒤쪽에 계십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인생 영화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엄마랑 식사 대접을 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자영이 엄마한테 이제 운동 이제 얼마나 멀리 달려갔냐 이런 질문을 하다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영이.
처음에 달릴 때는 이것만 이 힘든 걸 넘기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라는데 이렇게 점점점 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삼켰어요. 그때의 자연이 하고 싶었던 진짜 속마음이 뭘까 그거를 감독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전 영화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엄마와의 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제 경험담과 진정성과 진심을 완전 영혼을 갈아서 넣은 씬들인데 왜냐면 제가 엄마한테 비싼 밥을 사드리고 싶었어요. 20대부터 그런 희망이 있었지만 아직 한 번도 이루지 못했거든요. 돈을 못 벌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레스토랑 씬을 쓰면서는 사실 제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엄마가 하는 그 등에 날개 달고 날아다닐 텐데 라는 대사도 제 친구가 사실 자기 엄마한테 그런 말을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사를 썼었고 자영의 대사 같은 경우는 저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철인 3종 경기에 나갈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진짜 평범한 회사원인데 그래서 언니랑 운동을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언니는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해서 언니를 보면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할 정도면 회사 다니는 거는 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사실은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가 않고 운동을 하면서 내가 힘든 것도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는 강한 사람이지만 그게 현실에는 또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언니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만 하면 진짜 못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인생은 뜻대로 안 돼서 그게 좀 슬프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라는 것에 저렇게 매달리고 더 적에서 성취감을 얻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쓰게 됐습니다. 네, 앞에 네, 선동이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현주와 자영이의 달리기 그 구도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현주가 죽기 직전에 달리기 할 때는 현주가 앞에 있었고 자영이가 뒤에 있었는데 그리고 자영이가 마지막 해상심을 볼 때 마지막 달리기 구도에서는 자영이가 앞에 있었고 현주가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전 이걸 봤을 때 그 현주의 죽음으로 자영이가 많이 당황하는데 근데 현주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달리면서 그러니까 힘들면은 뒤를 따라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가 방황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장애가 현주의 죽음 이후로 현주의 삶을 많이 따라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현주의 집을 가거나, 뭐 술 마시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뭐 성적 판타지를 이제 재현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말 대사 같은 거 보면 자영이가 현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호텔에서 이제 자영이의 판타지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달리기 구도의 변화는 그 자영이가 현주의 삶에 의존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극복해서 자기의 삶을 이제 되찾아간다는 걸 느꼈는데 혹시 그 달리기 구도의 변화에서 어떻게 재현한 건지 생각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정말 맞고요. 그거를 근데 얘기해 주신 분이 없어서 약간 그동안 섭섭해하다가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는 현주는 일찍 죽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에 현주의 삶밖에 못 봤지만 그 뒤에 현주가 죽기 전에 무엇을 느꼈는지는 자영이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들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주가 겪었던 감정들을 자영이도 같이 겪어가지만 그래도 저는 자영이는 현주랑 달리 다른 선택의 결말에서 내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상 장면에서는 현주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한 번도 자영이 뒤에서 뛰지 않았는데 회상할 때는 좀 자영이가 그동안 많은 일을 겪고 변화한 시점에서 이제는 현주가 뒤에서 자영이를 따라서 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을 혹시 하실 분 있으시면 네, 뒤쪽 계십니다. 그 앞에 분께서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결국
곡에 있는 자연과 현주의 죽음이나 상실감을 극복하고 이제 육체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홀로 살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다 잃은 상태인데 저는 그 지금 엔딩도 다른 사람 피드백을 듣고 생각을 해서 바꾸신 거라는데 저는 또 지금 엔딩 이후에 어떤 자연의 선택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거를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게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시나리오 심사를 계속 봤는데요. 그때 교수님들이 계속 중간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이도 죽냐. 그래서 이제 호텔로 뛰어내려? 자꾸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계속 안 죽는다. 이거는 일종의 우울 속에 뭔가 희망 같은 게 그래도 생긴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도 그렇게 자영이처럼 고민하는 시기를 지나고 나서 20대 후반에 되게 암울한 시기를 보낼 때는 제 친구들하고 같이 과연 30대가 되면 어떻게 살구나 있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든 다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더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그래서 자영이가 호텔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일부러 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관객분들이 다 다르게 받아들이시겠지만 저는 그냥 자영이가 이제는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찾든 무엇을 하든지 이제 뭘 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어떤 생각과 자세로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거기는 좀 열어놓았습니다. 네. 지부의 시간이 다 돼서 이것을 지부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앞에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지부를 마칠게요. 고맙습니다.